동사의 종류 5형식은 1, 2, 3, 4, 5형식이 있죠. 근데 칠판 보세요. 1형식은 주어하고 동사로만도 의미가 통해요. I study, 그럼 나는 공부한다잖아. What are you doing? 그랬을 때, 아, 저 공부하고 있어요. I am studying. I study. 저 공부해요. 그럴 때 주어 동사만 가능하거든요. My mom, 나의 엄마가요. 나의 엄마가요. 주무세요. Sleeps. 끝났지 뭐. 주어 동사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1형식이야. In my room, 그럼 뭐니? 뭐니? 내 방에서, 내 방 안에서 주무세요. 이 내 방 안에서는 문장 구성 성분에 안 속해요. 부사구는 문장 속에서 수식해주는 말에 불과해요. 그래서 수식어구라랬죠. 수식어. 그래서 1형식은 완전 자동사라래서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가 통해. 예를 들어서 버즈, 새들이 fly, 난다 이거야. 그치? 끝났잖아. 뭐 하늘에서 날면 in the sky를 쓰면 되겠지만 in the sky. 하늘에서도 역시 부사구, 수식어구죠. 그 우리가 먼저 시간에 뭐 했었냐면 I, 나는 go, 간다. To school,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근데 매일매일 간다 그러면 우리 day 여기 쓰겠지? 어때요? To school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 부사구는 수식어구라 그랬지? Everyday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만 나와. 주어 동사. 그래서 이것도 1형식이 되는 거죠. 전부 다 1형식입니다. 이런 식. 자,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a lot of things happened. 그럼 뭐니? H-A-P-P-E-N. happened, 그럼 뭐야?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많은 일이 발생했어요. 주어 동사 끝. today, 오늘. today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니까 수식어구예요. 수식어예요. 많은 일이 발생했어요. 주어 동사 끝. 1형식이죠. 그래서 1형식은 요 정도 하고요. 먼저 시간에도 했으니까. 그러면 2형식은 어떠냐? 전체 다 1형식이었지. 2형식은 뭐냐? 이런 거죠. 주연이 잘 봐. She is it. 그녀는 이다. 그러면 의미가 안 통해요. 똑바로 앉아, 주연아. 어? 주연, 똑바로 앉아. 정신 차려. 지금 중요한 거야. 이 영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야. 선생님도 지금 컨디션 안 좋거든. 졸리고 그래, 나도. 근데 하는 거야. 자, she is it. 그녀는 이다. 불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해, 주연아. 그렇죠, 불완전해요.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Honest가 나와도 돼. 그녀는 정직한, 그래서 정직하다. Good이 나와도 돼. 착하다. She is a girl이 나와도 돼. 어? Girl이 나오면 뭐니? 소녀이다. 그죠? 뭐, a student가 나오면 뭐니? 그녀는 학생이다. 다 돼. 형용사나 명사가 나왔네, 비동사에. 이런 걸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부족해서 형용사나 명사가 뭘로 나와? 보어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로만 부족해. 그래서 보어가 나오는 거는 2형식이라 그래요. 2형식. I am. I am a boy. 그럼 나는 소년이다. 이게 보어니까 주어 동사 보어 2형식이 되는 거야.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물론 I am tired 이렇게 분사가 올 수도 있어. 이 분사는 피곤한 의미가 형용사화 된 거야.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자, 졸린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세수하고 와도 돼요. 안타깝네. 자, 그 다음 한다. 요번에는 감각동사 할게. feel이란 동사 있지? 느끼다. sound란 동사 있지? 들리다. look, 보이다. smell, 냄새가 어떻다? 그럴 때. 냄새가 난다. taste, 맛이 어떻다? 그럴 때 taste 쓰죠. 이런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로 나오죠. How about having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하는 게 어때요? That sounds good. 그거 참 좋은 소리네요. 듣기 좋아요. That sounds. 대시 3인칭 단수니까 That sounds good. 그러죠. 형용사가 보호로 나와요. You look. 야, 너. You look good. 좋아 보이네. I feel good.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I feel good today. 어때? 주어, 감각동사, 형용사가 보이죠. 이런 걸 이형식이라 해요. 요 정도 주의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용법이 있어요. 이형식 중에. 이형식 중에 특이한 용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My dream. 나의 꿈이 come true. 컴스 트루죠. 그런데 과거로 합시다. came true. 그럼 뭐예요? 내 꿈이 실현되었다. 실현되다란 수고야. 현실화되다, 실현되다. 물론 came이 동사고 true가 보호예요. 현실이 되다, 실현되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형용사가 보호로 나온 거죠. 이 형식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 이런 건. 그 다음에 she, 그녀는 그루가 성장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루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그러면 뭐뭐해지다야. 뚱뚱해졌다, 그녀는. 이렇게 되는 거야. She grew fat. 그녀는 뚱뚱해졌다. She is growing fat. 그녀는 뚱뚱해지고 있다. More and more. 그럼 뭐야? 점점 더. She is growing fat. 그녀는 뚱뚱해지고 있다. More and more. More and more.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에서 grow 다음에 형용사가 보호로 나왔으니까 요게 형용사가 보호니까 이것도 이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 2형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엔 3형식에 대해서 해보죠. 3형식은 뭐냐? 3형식은 쉬워요. 1, 2형식처럼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문장 수십만, 수백만 문장이 다 1, 2, 3, 4, 5형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5형식만 익히면 영어 실력이 좀 늘어요. 3형식은 뭐냐? 이런 거죠. 주어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목적어는 뭐뭐를, 뭐뭐을 이런 게 목적어지. 그지? 그래서 I, 나는 love, 사랑한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I love my mother, 나는 내 엄마를 사랑해요. I like, 나는 좋아해요. 나는 좋아해요. You, 당신을 좋아해요. Her, 그녀를 좋아해요. An apple, 사과를 좋아해요. 그지? I like, 나는 좋아해요. To see,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Her, 그녀를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뭐뭐 하는 것, 명사적으로 쓰였죠? 뭐뭐 하는 것을이니까 이것도 목적어란 말이야. 이것도 3형식이지, 다. 근데 I like, 나는 like 뒤에는 ing 써도 돼요. 이렇게.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ing 써도 돼요. like 뒤에는.
I like having coffee. 그럼 뭐야? 나는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뜻이지. 됐어요? 어. 조동사 목적어. 어. 나는 I met 만났어요. My friend 내 친구를요. F-R-I-E-N-D Yesterday 어제요. 어때 이거는? 나는 만났다 내 친구를 조동사 목적어지. Yesterday는 시간의 부사 수식어에 불과하지. 그래서 이것도 선형식이겠지. 근데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는 결혼했어요. 그녀와 결혼했어요. Last month. 지난달에요. 완전 신혼이네. 근데 메리 위스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아닙니다. 메리의 메리 자체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야. 메리 자체가. 그래서 위스가 나오면 안 돼. 위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 누구누구 와와 결혼하다가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시험에 잘 나. 그래서 I married with her. 그럼 틀려. I married her. 그래야 맞죠. 이런 부류의 동사가 뭐 있어요? Contact. 누구누구와 접촉하다. 뒤에 with 나오면 안 돼. Discuss. 뭐뭇에 대해서 토론하다. 뒤에 about 나오면 안 돼. 동사로 쓰일 땐 뒤에 about 못 나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reach, R-E-A-C-H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거 자체에 arrive, 도착하다. arrive, 어디 어디에 at, at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arrive at, get to,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to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reach에. 그래서 reach 뒤에는 전치사 쓰면 안 돼. 그녀는 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면 she reached at the airport. 그러면 틀려. 어, she reached the airport 그래야 돼. She arrived. 그럴 때는 S를 써야지. 왜? arrive는 그냥 도착하다니까. 그래서 그녀는 공항에 도착했다 그럴 때는 she reached the airport 혹은 she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쓴다고. 알았죠? 그래서 reach하고 arrive at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가 don't mention it 그러잖아요. 천만에요 그럴 때 don't mention it 그러잖아요. 근데 이 mention이 뭐뭇에 대해서 언급하다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don't mention about it 그렇던데 그렇게 쓴 사람이 있던데 그럼 안 돼요. 처음에 about이 나오면 안 돼요. 왜? about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mention을. 그래서 don't mention it 해야 돼. Don't mention about it. 이렇게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1, 2, 3, 4, 5형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보죠. 일단, 이만 보는 거니까. enter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야. 어디 어디 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그럴 땐, someone enter the room. 이렇게 전치사 안 쓴다고. 선생님, enter 뒤에 into 쓰던데요? enter 뒤에 into 쓸 때는 start나 begin의 뜻이야. 뭐뭇을 시작하다의 뜻이야.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attend도요. attend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잖아. 그지? attend. attend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야. 그래서 뒤에 전치사 안 써. 만약에 전치사가 나온다 그러면 의미가 바뀌어. attend 뒤에 뭐 on이 나오면 시중 둘 다 간호하다가 되고 attend 뒤에 to가 나오면 뭐뭇에 주의하다 집중하다가 되고. 예,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1, 2, 3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 2, 3형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4형식은요 4형식도 어렵지 않아요. 사형식은 뭐냐?
사형식은 수여 동사, 상장을 수여하다 할 때 수여 동사, 주는 동사. 그래서 뭐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나오면 이제 사형식으로 보통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give가 주다잖아. 그 다음에 show는 보여주다고, buy는 사주다고, 그지? make는 money, make는 만들어주다잖아, 그지? teach는 money, 가르쳐주다잖아, 그지? 가르쳐주다. 하여튼 주다라는 동사가 나올 때 주어 다음에 이런 걸 이제 주다, 수여하다 그래서 수여 동사라 했는데, 수여 동사를 하는데 주다 다음에 이 수여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삶을 뭐뭇을 주다, 이렇게 쓰이는 걸 사용식이라 해요. 문장으로 보면 쉬워요. 칠판 봐. 칠판 봐. 자, she 그녀는 어떻게 컨디션들이 다 이렇게 안 좋지? 응? 자, 봐요. She, 그녀는 gave, 주었다. me, 사람, 나에게. 목적을 줘. 또 목적어가 또 나와요. a gift, 선물을 주었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 삶을 나온 거잖아요. 이거 간접 목적어라 그래. A에게, 사람에게, A에게 삶을 B를 주다 할 때 이렇게 써요. 자, 하나 더.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이 taught,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 주었다. Me, 나에게 English,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English가 뭐예요?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걸 사형식이라 그래요. 사형식이라 그래요. 이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먼저 시간에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꿀 수 있죠. She, 그녀가 gave, 주었어. A gift, 선물을. 전치사 to me, 나에게. 뭐 이럴 때에는 이건 부사구니까, 수식어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사명식이죠. 나머진 다 사용식이고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건 또 책으로 할 거니까요. 자, 드디어 오형식을 합니다. 오형식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녀는 he will make, 만들 것이다. her parents, 그녀의 parents, 부모님. 자,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들 것이다. 의미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목적을 보충해주는 이게 목적어거든.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필요해요. 여기다 happy 형용사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happy,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해서 완벽한 문장이 돼요. 주어죠, 동사죠, 목적어죠,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네요. 근데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명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동명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분사, 뭐 과거분사 같은 분사, 분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여섯 번째, 원형 부정사, 동사의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여섯 개는 예문을 드는 게 좋겠죠. 그죠? 요 예문은 외워두세요. 하나씩만 쓸 테니까, 간단하게 쓸 테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여기다 쓸까? 러널, 여러분도 쓰세요. 러널, 가만히 있으면 컨디션 안 좋아도 더 졸려. 써봐야 돼. 쓸 때 꽉꽉 눌러서 집중해서 쓰세요. 러널 must get his passport. 러널 must get his passport renewed. 여기까지 주면 되겠다. renew는 다시 새로이 하는 거야. 갱신하다 그랬지. 갱신한다 그랬지. 근데 get이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야 의미일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과거 문사를 쓰게 돼 있어요. PP.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Ronald must get his passport renewed. Ronald. Ronald는 뭐뭐하게 해야 합니다. 뭐뭐 시켜야 합니다. 그의 여권을 갱신시켜야 합니다. 다시 새로이 하다 갱신시키다. get 목적어가 사물일 땐 pp가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호가 돼요. 중요합니다. Ronald must hav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ave 목적 pp니까 get 대신에 have을 쓸 수도 있어요. Ronald must have his passport renew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관되게 합니다. 두 번째 오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renewed가 좀 전에 했죠? 과거 분사, 분사가 맞네요. 두 번째. 그는 must get로 합시다. 그는 뭐뭐 시켜야만 합니다. 하더라. 그녀의 딸에게 숙제를 하도록 시켜야만 합니다. Do her homework. 이렇게 써보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로널드는 뭐뭐 시켜야만 한다? 그녀의 딸에게. get 다음에 목적어가 사람이 나오면 이게 사람이잖아, 그지? 목적어가 사람이 나오면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 씁니다. 그래서 to do가 돼야 돼요. do가 아니고 to do가 돼야 된다고. 이거 수능에도 나와.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왔네요. to 부정사 여기 있네. 자, he must get her daughter to do her homework. 그는 시켜야만 한다. 그녀의 딸에게 그녀의 숙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시켜야 한다. 이런 뜻이야.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나옵니다. 요 다섯 문장은 다 중요하다.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뭘 하냐? 이거 할게. My mother, 나의 엄마는. My father, 나의 아빠는. Had, 시켰다. Be, to do it. 그것을 하는 것을 시켰다. 그것을 하도록 시켰다. 근데 문제가 있죠. 왜? have 뒤에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동사의 원형을 써요. 그래서 do만 써야 돼요. do만 써야 돼요. do. 그래서 my father had me do it 하면 내 아버지는 나에게 그것을 하도록 시켰다. my father had me do it. 지금 하는 1, 2, 3번은 다 중요해요. 이거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영작할 수 있어요.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그러면 원형 부정사 여기 있네. 목적격 보호로 동사의 원형이 나왔어요. My father had me do it. He
He must get a daughter to do a homework. Ronald must get his passport renewed. 이 세 문장 꼭 알아야 되고. 자, 네 번째 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뭘 할까? 네 번째는 아까 형용사 했었죠. She will make her parents happy 했었잖아요. 요 형용사 요걸 네 번째로 막 그냥 4번으로 하자. 5형식 네 번째 문장. 그러면 다섯 번째 문장은 뭘 할까? 다섯 번째 문장은 이거 할게. Korean people. 한국인들은 call 부릅니다. It 그것을 김치 김치라고 부릅니다. call 다음에 명사 명사가 왔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대명사 명사. 목적어도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고 목적격 보호도 명사가 올 수 있고요. call인 경우.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것을 김치라고 부릅니다. 어? 명사가 목적격 보호가 된 거야. 동명사나 명사는 같은 위치에 오니까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요거 확실히 익혀야 돼. 지금부터 적어. 여기까지 합니다.